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 권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한 의사분께서 이번 사태를 여러분들 좀 다른 시각으로 한번 봐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런 충분히 그런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건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세대 갈등 문제죠. 결국은 이제 자원을 배분하는 문제지 않습니까? 세대 간에.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세대들이 더 많은 자원을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 미래 세대는 별로 본인들의 의사결정 과정에 집어넣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게 다른 세대를 약탈하는 거죠. 다른 세대를. 다른 세대들은 정치적 힘 같은 게 약하기 때문에 그런 시각을 여러분 저도 가져왔는데 현직 의사입니다. 젊은 의사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박사님 마음이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의료 사태를 약간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한마디로 빚더미를 누가 책임질지에 대한 세대 간의 싸움입니다. 건강보험은 지속해야 될 필수 시스템이자 세대 간의 돈이 이전되는 체계입니다. 현재의 과도한 지출은 미래 세대의 부를 끌어다가 쓰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국민들도 막연하게나마 다 압니다. 알지만 인정하기 싫어서 모르는 척하는 것입니다. 기성세대에게 현재의 의료가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은 적립금이 바닥을 드러낸 중이고 점점 더 나락으로 갈 예정이고 어차피 조만간에 대변혁이 필요했습니다. 복지부는 오래전부터 좀비했습니다. 현재의 정부 정책은 그 대변혁이란 큰 그림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나라의 전체 진심 시스템이 뭔가 하니까 미래 세대를 약탈하는 체제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건 간에 국민보험 연금개혁 이게 다 뭔가 하니까 연금개혁이 지체된다는 이야기는 지금 세대가 다음 세대의 자원을 계속해서 가져다 쓰겠다는 것을 다 건강보험도 똑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주 이야기해 왔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자식을 끔찍이 생각하지만 아버지 세대는 자식 세대를 별로 생각 안 한다는 겁니다. 집단적인 아버지 세대는 자식 세대를 자기 자식을 생각하는 것만큼 훨씬 더 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금개혁이 안 되는 겁니다. 노동개혁이 왜 안 되냐. 그게 다 뭔가 하니까 지금 세대가 한껏 쓰고 가겠다는 겁니다. 건강보험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나라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가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한번 다음에 조사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알려드리겠지만 노르웨이 국부펀드 노르웨이 국부펀드 노르웨이 이름들 북해에서 유전이 발견이 됐지 않습니까? 유전을 발견하고 거기서 축적되는 돈을 철두철미하게 뭡니까? 관리하지 않습니까? 낭비되지 않도록 우리 같으면 다 먹고 닦아 썼을 겁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철두철미하게 규제를 해가지고 대중정합적인 정책에 의해 가지고 노르웨이 국부펀드에 돈을 못 대게 그렇게 손을 못 대게 그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계속해서 존속해서 다음 세대에게도 유익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안전장치를 딱 만들었던 거죠. 우리 역사에도 그런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여러분들 일제 치하의 보상금을 받은 대일청구권 자금을 전부 다 닦아 썼을 겁니다. 지금 사람들 같으면 자기 마을 이름 도로 닦는 것부터 다 닦아 썼을 겁니다. 그거를 박정희라는 인물이 딱 여러분들 그걸 지고 앉아가지고 예, 포스코를 만드는데 숨겨놨던 돈을 돌려가지고 여러분들 대일청구권 자금이 상당히 많이 이름 들어가가지고 포스코가 만들어지면서 기계산업 자동차 산업이 다 이뤘었지 않습니까? 우리 역사에서도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세대는 너무나 박약한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것과 지금 건강보험을 봐도 그렇고 선거제도가 무너지는 걸 봐도 다음 세대는 일체 생각 안 한 겁니다. 그냥 자기 세대 닦아 먹고 쓰고 뭔가 부정선거해가 여러분들 호화호식하고 노리는 거 그 전부로 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유지를 못한 겁니다. 멀쩡한 건강보험도 다 부시고 선거제도 다 부시고 연금 다 헤쳐먹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기다리는 것은 뻔한 겁니다. 너무나 이기적인 세대인 겁니다. 대한민국의 1960년 전후에 나서 산 현재 권력의 중핵에 있는 여야 의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부가 다 뭡니까? 외눈박인 겁니다. 내 권력, 내 인생, 내 이익, 내 가족 이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아무도 다음 세대를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이번에 이런 전공의들하고 의대생들 다룬 거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모모한 권력자들이 다음 세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금계획도 될 수가 없고 노동계획도 될 수가 없고 예, 의료계획도 될 수가 없는 건 왜? 너무나 이기적이니까. 다음 세대 그냥 가능하면 약탈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빚내 쓰고 전부 다 이름 넘기고 뭡니까? 본인들이야 잘 먹고 잘 살다가 가겠죠. 그러나 본인이 오래 살 거니까 전부 다 본인 당대에 다 경험하겠죠. 나라가 내려가는 것을. 계속 들어보시죠. 정부에서 그리는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미래는 젊은 세대에게 과중한 부담을 줄 것이며 그것조차 충분치 않아서 의료시스템의 큰 비중을 사보험업계와 병원 협회들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그 결과 미래 세대는 더 비싼 비용의 저질의 의료를 누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에 대한 비난의 하사는 의사들 특히 젊은 의사들을 악마하며 돌리는 중입니다. 손을 대지 않고 코를 푸는 객입니다. 그 심리를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난 미래 세대가 어떤 생각을 누릴지 전혀 관심이 없어. 후손들아 너희들은 내 뒤치다꺼리나 하며 살아라. 그리고 이건 다 저 의사 악마들 때문이야. 악마들이 이렇게 만들었어. 이전에 국민연금을 걱정하신 영상이 기억납니다. 아시다시피 국민연금 개혁 정말 난망합니다. 국민연금이 결국 맞게 될 비극적 결말을 이번에 미리 보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미래 세대를 생각하지 않는 걸 잘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 더욱 극명하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조선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의사들이 밥그릇이 아니라 환자를 바로 만나 치료하는 의사들이 국민 의료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피 끓는 책임감이 휴학과 사직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본인들 개개인을 위해 싸워야 될 것입니다. 의사들이 정부의 막강한 권력 앞에 무슨 권력이 있고 힘이 있겠습니까? 의사들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가끔가다 의사 카르텔 하는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신 나간 이야기입니다. 의사들은 개인주의자들이지 않습니까? 의사들은 과학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뭉쳐가지고 다른 사람의 여러분들 권한이나 이익을 탈취하는 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은 정치란 힘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부를 뺏는 데 익숙합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예, 다른 사람 부를 뺏는 데 익숙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러나 의사들은 개인주의자들입니다. 뭉치도 못합니다. 모래알과 같기 때문에. 그리고 과학을 평생 동안 배워왔습니다. 거짓은 거짓이고 참은 참이고 사실은 사실이고 사기는 사기다 이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뭉쳐가지고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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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뭡니까 나라의 돈 예, 훔쳐 못 먹습니다. 나라 돈 훔쳐 먹는 것도 끼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의사들은 끼가 없습니다. 의사들이 끼가 있었으면 환자 못 다룹니다. 환자를 뭐 끼로 하면 끼를 뭡니까 사기를 잘 칠 수가 있어야 되는데 환자의 사기를 치면 환자가 죽죠. 환자를 보는 사람이 어떻게 사기를 치겠습니까? 환부를 보고 정직함이 없으면 어떻게 여러분들 고치겠습니까? 조선입니다. 조선. 조선인을 보는 겁니다. 조선인. 후기 조선 사람들을 보는 겁니다. 근대 교육과는 여러분들 인연이 없는 조선 사람을 보는 겁니다. 그 조선 사람들의 의식을 그냥 그대로 보는 겁니다.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푸른색 여러분들 예, 민방위 보고 있고 힘주스 이야기하지만 내 눈에는 뭡니까? 그냥 조선 사람들인 겁니다. 아, 저 조선 사람들이구나. 조선 사람들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조선 사람이 되지 않게서 70년 80년 나라를 만들었는데 정신적인 면은 너무나 낙후되어 있는 겁니다. 물질은 많이 발달했고 기술은 발달했는데 정신이 너무나 퇴락한 겁니다. 교육을 전혀 안 받았으니까 그냥 본능으로 다 회개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이 좀 길어졌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 광고 하나 드리고 제가 집필한 애리조나 답사기입니다. 이 애리조나는 이제 멕시코와 이름 접경이 된 미국의 남부 텍사스 인근 지역이죠. 이곳에서는 과거에 이제 금광 은광 불을 쫓아서 여러분들 인생을 베팅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지역입니다. 이곳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제가 기록한 그런 애리조나 여행기자 사회 역사 문화 탐구가 이렇게 버물려진 그런 책입니다. 여름에 혹시 여러분 여행이 좀 번거롭거나 하시는 분들은 꼭 여행하는 그런 기분으로 읽어낼 수가 있으니까 애리조나 답사기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도 어김없이 새 주제 준비해서 오전 4시 50분 정도에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날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